그릭 음식 축제는 올해가 16번째이다. 첫 해에는 5천 명이 다녀가는 조촐한 행사였지만 이제는 100만 명이 다녀가는 큰 축제로 발전하였다. 올해는 비가 내렸기 때문에 예년만 못하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나왔다. 워낙 많은 차량이 밀려들어 나는 차를 타고 행사장에 접근하는 것을 포기하였다. 그리고 아주 멀리 주차한 뒤 자전거를 타고 행사장에 도착하였다. 음식 축제답게 2km 정도 이어지는 도로에 온갖 음식 가판들이 줄지어 있었다. 바미, 파소라키아, 기로스, 파시티티시오와 같이 생소한 이름의 음식들이었지만 모두 먹음직스러웠다. 음식을 파는 사람들은 모두 자기 것이 정통이고 원조라고 선전하며 판매에 열을 올렸다. 그 중에는 대형 식품회사에서 나온 기존 제품을 데우거나 튀겨서 파는 음식들도 있는 듯 했다. 하지만 대부분 평소에 접해보지 못한 특별한 음식들이었다. 돈 버는 것은 역시 즐거운 것이라 밀려드는 손님 때문에 춤을 추는 아주머니도 있었다. 어느 음식 가판대나 순서를 기다리는 사람들로 만원이었다. 그 중에서도 먹음직스러운 음식에는 더 많은 사람들로 붐비었다. 나도 음식 축제이기 때문에 색다른 음식을 먹어볼 생각으로 정심을 굶고 갔다. 그러나 긴 줄 때문에 포기해야 했다. 그릭 축제이긴 했지만 음식을 파는 사람 중에는 흑인도 있었고 중국, 인도, 필리핀 사람 등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다. 하지만 한국 사람은 보이지 않았다. 내년에는 음식이라면 세계 어느 나라에도 뒤지지 않는 한국 음식도 참여하기를 기대해 본다.